선원주. 아, 열무하면은 일산 열무를 또 알아주잖아. 아, 전국의 이 생산량의 17%가 여기서 난다고 합니다. 이곳 일산은요, 생산량뿐만 아니라 최적의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맛있는 비밀 첫 번째, 높은 일교차. 기온은 서울보다 4도 정도 낮고 일교차는 10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일교차도 서울보다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한강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맛이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사질토다 보니까 물빠짐도 좋고 열무 재배하는 환경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맛있는 비밀 두 번째,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 이곳은요, 한강과 임진강 옆에 있어 모래가 섞인 사질토에서 자라기 때문에 맛이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싱싱한 열무를 1시간 안에 맛볼 수 있다는 장점. 수도권에서 재배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신선한 열무를 보다 신속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확을 하는데요.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하루에 두 번씩 출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네, 어휴, 이 채소야말로 신선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그렇지. 그냥 아따 자른다 자르 자작자작. 그렇지. 열무김치는 이렇게 물이 자작자작 할 때 그렇게 비벼야 돼. 잘 버무렸어. 네, 참 드시고 하세요. 오늘 세상이 뭐야. 여름에는 이게 진짜 이게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 열무김밥 최고죠. 철분이 듬뿍 들어서 피로 해소에도 진짜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자, 아유. 비벼야죠. 네. 제가 먼저 먹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이것. 아삭아삭한 열무김치 올리고 새콤한 김치 국물만 부어주면 열무국수 완성입니다. 아, 아주 시원하겠네요. 아우, 밥상이 제대로네요. 그렇죠. 열무 밥상입니다. 여름에 먹는 맛있는 보약. 요 소리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먹어. 착착 소리 들리시지 않나요? 아유.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열무국수가 정말 시원하고 좋으네요. 더운 날에는 일산 열무 비빔밥이 최고 맛있어요. 더위에 지치고 입맛 없는 여름, 속이 뻥 뚫리도록 시원한 열무 밥상으로 무더위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서불이었습니다. 네, 아유, 이게 매실 복숭아까지는 잘 견뎠는데 열무에서 무너지네요. 네, 이 여름에 이 아삭하고 막 열무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 네. 일산에서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일산 열무가요, 일반 열무보다 한 30%가량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데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 또 주부님들이 또 깐깐하신데 거기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일산 열무 맛있게 드시고 올 여름 더위 확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바닷사람들 만나겠습니다. 고다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근데 그나저나 저 열무국수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는 이번에요, 전남 완도에 있는 금일도라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아주 신바람나게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금일도는 다시마 수확에 한창. 이곳에서 23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정해봐, 나 죽겠어. 그만 어디로 갑시다. 멀미서. 그런데 섬사람 치곤 좀 특이한 아내. 아빠, 이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가야지. 너무 멀미한다고 그래. 금방 얼른 일어만 하고 가세요. 얼른.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 아웅다웅하면서도 손발은 척척 맞는데요. 금일도 최고의 짝꿍, 신바람 다시마 부부의 바다 인생,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전남 완도, 못해서도 20여 분 백길을 건너야 이곳 금일도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마가 제철을 맞은 요즘은 주민 대부분이 매일 바다에 나가는데요.